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는 것 같다. 아, 너무 좋아요. 잘하고 계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네. 꿈이 IT 뉴스 박명숙입니다. 네. 네. 앞에 그 문기를 보면 전략 분석 전문가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한 네. 가지 하겠습니다. 이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구미가 몇 개 행정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 27개 읍면동으로 아,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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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구미 을 지역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후보자님들 중에 그 제일 강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네, 제가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쭤면 있다고 하실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 미래 앞서서 미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서의 모든 공약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좋은 자리에 이 기회에 앞으로 약속할 수 있는 그 공약상 딱 한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 약속할 수 있는 예예예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여성분답게 저한테 여유도 주시고 또 아량도 베풀어 주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별도로 차 한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그 질문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출마를 하는데 강적이면 저는 전부 다 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가 얕잡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막의 정글에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는 토끼 한 마리를 보더라도 사자는 전력 질주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공약 중에서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정치 개혁도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미 시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제 살리기에 한번 제가 주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불평을 했어요. 과연 현재 우리 구미시에 훌륭한 자치단체들, 시의원들, 도의원, 국회의원이 있으면서 그럼 과연 그런 기업들이 떠날 때 기업 총수를 찾아가서 꿀 한 잔 빌어본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삼성그룹 총수한테 찾아가서 큰절도 한번 하고 우리 구미 한번 살려줘라고 애원은 왜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건 그 기업의 어떤 생기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구미 경제 살리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약속하겠습니다. 네, 대중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네. 또 마치는 마음에서 한번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앞에 끝부분이 뭐 구미의 김관영 기사님 생명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남유희 기사님 열심히 잘하신다는데 그 밑에 이제 남긴 업적은 국회의원 바로 앞서가고 김태환 의원과 현재 승마자들이라고 했는데 김태환 의원님은 뭐 현재 뭐 대전에서 이긴다기보다는 김태환 의원님이 용태론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런 표현을 했는 건 아닌지 혹시 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근무술수를 못합니다. 그 제가 그 단점이 뭐 이 호불호가 좀 분명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게 또 단점인데 절대 그런 뜻이 없습니다.